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미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캠퍼스 라이프를 이렇게 브이로그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찍으려고 학교 티도 입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이곳은 고대의 상징 본관 앞입니다. 익숙하시죠? 제가 주로 수업을 듣는 신공학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차세대 통신학과거든요. 일단 여기가 어딘지 설명을 해드려야 할 텐데 말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멋있는 학과 소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진짜 멋있죠? 저는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이 미래에는 진짜 통신기술이 빠지는 일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차세대 통신학과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6G, 홀로그램, 스마트시티 이런 건 기본이고 나중에 우리가 우주까지 진출하게 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통신이거든요. 통신기술에 대한 니즈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 과생활 브이로그 찍는다. 너도 출연할래? 자기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래의 차세대 통신학과 동기 윤하나입니다. 요즘 전공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양자통신 기술을 이용한 보안? 지금 당장 우리 스마트폰만 해킹돼도 개인정보 다 날라가고 금융거래도 불안해지고 미래에는 진짜 모든 사물이 다 연결돼 있어서 해킹당하면 상상만 해도 무섭죠. 스마트홈 사는데 해킹당하면 집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 노 보안, 노 라이프. 그래서 그런 보안 문제를 해결할 양자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거라서 차세대 통신학과에서 미리 공부하려고요. 예, 윤 교수님 출연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수업 가야 돼서. 이봐, 김미래 학생,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어디 가나? 어허! 이제 수업 들을 건데요. 교수님께 특별히 허락받고 수업하는 장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특정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엔트로피를 가지는 변수값의 분포를 우리는 최대 엔트로피 분포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선 속에서 수행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변수가 최대 엔트로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차세대 통신학과에 지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통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세대가 거듭될수록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공하면 진짜 평생을 통신 쪽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걸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까지 되니까요. 진짜 세계 어디 가나 삼성전자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삼성전자 해외연구소로 견학 가죠? 네. 좋은 기회로 가는 거니까 가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대학에서 실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 인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가까이서 보고 배우려고요.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지금은 잠깐 공강 시간이라서 다른 동기랑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근데 얘가 텐션이 너무 높아서. 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저도 차세대 통신학과 전공이에요. 학과 소개하면 돼? 아니 그건 아까 하나가 했고 너는 그러면 고대 자랑을 해줘. 오케이, 그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거야. 고려대학교 진짜 대한민국 최고.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회장, 전교1등 진짜 항상 우등생이었어, 인재였다고. 너 이우진 알지? 나 알잖아. 편집하지 말고 다 살려야 돼, 너. 당연하지. 그럼 이제 네 자랑 말고 고대 자랑 다시 해줘. 너 편집할 것 같은데? 아니. 오케이. 고대에 오시면 넓고 멋진 캠퍼스가 있어요. 캠퍼스 로망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공학관이랑 과학도서관이 제일 좋아요. 왜요? 셀카 찍으면 있어 보이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자랑이 있다면? 무연정, 멋진 농구부, 국내 최고 수준의 모의 유행. 이런 거 고대에만 있거든요. 고대의 열정과 패기, 너 알지? 일단 당신이 열정과 패기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열정, 패기,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네, 진정, 진정, 진정.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듣고 동기들 만나고 조별 모임 하다 보면 하루가 진짜 빨리 가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앞 맛집 가서 저녁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 좀 더 하려고요. 도서관 안 갈 것 같다고요? 갈 거예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너 아직도 브이로그 찍어? 열정 패기 차세대 통신학과. 에너지 에너지. 와 너네 진짜 뜨겁다. 우리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도 방금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어. 같이 가. 어때요? 차세대 통신학과 캠퍼스 라이프. 저희랑 함께 하고 싶으시죠? 아, 그럼 와야지 와야지. 우리 학과 와야지. 제가 학교 근처 맛집 다 알려드릴게요. 차세대 통신학과에서 만나요. 삼성 입사까지 같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카메라 꺼져 있지? 켜져 있을걸? 교수님 완전 사랑합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 완전 대박! 대박! 그건 나도 인정. 커리큘럼 진짜 좋아. 와 진짜 자랑할 거 너무 많은데 나중에 브이로그 편집할 거 생각하면... 김비래 화이팅! 화이팅! 미래야 나 너무 설레. 갑자기 왜? 왜긴 이번에 우리 학과 신입생 들어오잖아. 아 맞다. 오기로 결정했어?